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입니다. 정묘일입니다. 예, 벌써 화요일이 됩니다. 예, 모든 일이 밝은, 예, 토끼처럼, 예, 붉은 토끼가 나타납니다. 예, 멋진 날들 되시고요. 7월날도 행운이 가득하시고, 또 휴가철과 더불어 방학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이제 곧 소서가 되면 아주 이제 그저 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거죠. 아, 굳이 하면 7월 5일부터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강한 더위가 아마 올것 같습니다. 예, 어제는 또 비가 많이 오더니 오늘 이렇게 해가 아주 잔뜩 이렇게 떴습니다. 아주 밝은 날이 되었네요. 자, 화요일날에 자, 정묘날에 그죠? 토끼하고 쥐가 만나면 그죠? 자매 형살이라 그래서 약간의 시비 구슬이 있습니다. 쥐띠님들 오늘은 나무에 참견하지 마시고 그죠? 보시빙 조심하시고 시비 구슬 주의하시고. 소띠도 오늘 아름다운 날이 되겠습니다. 좋은 낭군을 만나는 그런 날이 되고, 진급 승진, 이런 합격 통지서를 받겠습니다. 그죠? 멋진 날이 되고, 복권 한줄 사보시고, 행운이 가득하겠습니다. 범띠는 친구가 되고, 동료가 생기는 그런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멋진, 예, 님이 생기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다가오는 돈 부탁, 그죠? 주식, 펀드, 코인은 영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끼띠는 토끼띠를 토끼날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그죠? 부탁 권유 회유가 또 들어올 겁니다. 그 절대 동거래하지 마시고 그죠? 주식 펀드 코인 이런 거 연결하지 마시고 보시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성공도 아니면 피해도 볼 수가 있거든요. 늘 사람은 어떤 단체 또 친구 이걸 잘 만나야 되겠죠. 그죠? 배우나 또 이렇게 탤런트 가수들은 소속사도 잘 만나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인생의 궁합이란 것이 서로 잘 만났을 때 윈윈이 되고 서로 동반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용띠는 오늘 그저 학기 열리는 그런 운입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멋진 하루가 되고, 새로운 도전, 새로운 자격증, 저기 해외여행이랑 차박도 떠나도 무방하겠습니다. 뱀띠는 오늘 그죠? 오늘 역마살이 돌아서 저기 해외여행이라든가 멋진 그죠? 차박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가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자, 말띠는 멋진 청춘 남녀를 만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좋은 만남이 있고요. 그죠? 멋진 데이트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멋진 사랑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양띠도 오늘 좋네요. 이사도 좋고, 수술도 좋고, 그죠?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복권 한줄 사보시고, 그죠? 오늘 행운이 가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요. 그죠? 그래서 멋진 소식이 예상이 됩니다. 자, 원숭이띠 오늘 그저 원진살이 돌죠, 그죠? 원숭이 궁대에도 빠르고 토끼 궁 눈도 빨갛다 해서 서로 꼴보기 싫다죠. 그럼 이혼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트는 내일로 미루시고 입 조심하시고 그죠? 나무에 참견하지 마시고 보시빙 조심하시고 그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비 구슬을 주의하니까 그죠? 항상 입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닭띠는 오늘 약간 상충살이 있죠, 그죠? 오늘은 새로운 소식, 새로운 도전, 너무 주식, 펀드, 코인 이런 거 너무 연결하지 마시고, 오늘 귀가 얇아지는 날이니까 나무 말에 기울이지 마시고요. 그죠? 요즘은 나쁜 소식도 많고, 그 잘못 들으면 또 괴는 빠져들어갑니다. 그죠? 나쁜 방송도 많습니다. 그런 거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특히 주식하나 이런 사람들 방송 함부로 믿다면 큰일 나죠. 그죠? 내만 사면 떨어지고, 남이 사면 오르고, 그죠? 그래서 늘, 문제가 됩니다. 자, 개띠도 오늘 좋네요. 오늘, 그죠? 시사도, 수술도, 건강도, 만남도, 승진도, 진급도 모든 게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 횡재수가 있습니다. 복권 한줄 사보시고요. 돼지도 오늘 좋네요. 그죠? 오늘 만남도 좋고, 이사도 좋고, 수술도 좋고,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새로운 친구의 만남도 있고, 그죠? 만사 형통입니다. 오늘도 건강도 좋아지는 그런 하루가 됩니다. 네, 그죠? 특히 개띠, 돼지띠, 그죠? 닭띠 이런 분들은 주로 신경통이 많고, 탈모현상, 그죠? 부인과 전립선 질환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이 바다에 와서 이렇게 맨발 운동을 해보시면 많은 치유가 될 겁니다. 그죠? 특히 잠을 못 주무신 분들, 불면증은 100% 바로 치료가 됩니다. 그죠? 치유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한두 시간 걷고 나면은 그 잠은, 그죠? 아주 잘올 겁니다. 일단 사람이 밥잘 먹고, 그죠? 잠잘 자면 건강하자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맨발을 걷게 되면 혈액순환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몸에 염증이 많이 사라집니다. 염증은 뭡니까? 그죠? 우리가 축농증, 비염, 관절염, 이런 게다 염증이죠. 사람 몸에 염증만 없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죠. 자, 오늘 또 이렇게 화요일 멋진 맨발 걷기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팔공세입니다.